늘 말씀드리지만 대형주가 간 다음에 중소형주가 가고 뭐 이런 건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강한 쪽이 어디지? 이쪽에 대형주가 강해요. 그러면 이 대형주들의 쫄개주들, 소부장들, 중소형주들도 강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갈비님. 라이 씨, 뭐 하고 있었어요? 당황했지? 왜 웃어? 왜 웃어? 아니, 나는 맨날 뭐 하고 있냐고 할 말도 없는데 본인은 왜 말 못해? 라이 씨, 뭐 하고 있었어요? 있습니다. 아, 촬영하고 있었어요? 네. 아, 무슨 촬영이시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열심히 하세요. 자, 복수했다, 복수. 맨날 뭐 하고 있냐 물어보고. 뭐 할 말 없어, 진짜. 뭐 하고 있냐 물어보면. 뭐 앉아서 주식 보고 있지 뭘 맨날 뭐를 해. 자, 거래소 지수는 오늘 0.34% 상승했습니다. 2867포인트고요. 자, 이제 거래소 차트를 제가 길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차트를 볼 때 보통 보면 상승장과 하락장,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상승장을 보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도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전저점을 안 깨고 올라가고 또 에너지 비축한 다음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상승장의 모습이고요. 하락장은 반대로 이평선이 역배열이 되면서 위에 이평선이 저항을 받고 안 떨어지는 것 같이 버티다가 또 한번 전저점 깨고 내려가고 또 안 떨어지는 것처럼 버티다가 전저점 깨고 내려가고 그렇게 1년 이상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작년 한 10월에 바닥을 찍고 거래소 지수 한 2150까지 바닥을 찍고 저점을 이제 안 깨고 있어요. 저점을 안 깨고 있고 이평선은 완전 정배열로 바뀌었고 또 고점을 뚫고 있고 근데 그 패턴들을 보면 저점을 안 깨고는 있지만 저점가 저점 비스무리하게 조정을 받고 있죠. 언제부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서 이격이 좀 벌어질 때쯤부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6월 초부터 반등이 시작돼서 사실 반등이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 2900, 3000 간다라기보다는 또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 만약에 짧게 받으면 한 2800, 좀 깊게 받으면 한 2700까지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 받기는 힘들 겁니다.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고 전저점은 안 깰 테니까. 그래서 깊은 조정이면 2700 또는 2750, 2800까지는 뭐 조정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조정이 어떤 조정이냐면 다시 전고점을 뚫기 위한 조정이죠. 그러면 다시 이 전고점을 뚫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2900 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너지 비축을 잘하고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을수록 3000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저는 3000은 거의 80% 이상 찍는다고 보고 있고요. 3100, 32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하반기라고 단어는 세 글자지만 시간적으로는 지금 6개월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다. 지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굉장히 좋은 위치다. 하지만 오늘보다 일주일 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보다 한 달 후 두 달은 올라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매일 오르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한 달 이상 올랐기 때문에 2800, 2750 조정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2800, 2750 조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에너지 비축을 한다면 그 다음 상승 목표치는 2900이 되겠죠. 여기까지. 코스닥은 어제까지 양선 4개로 잘 올라왔는데 오늘은 윗골이 살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의 힘이 좀 생겨야지 지수가 올라갈 텐데요. 며칠 동안 2차전지가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받으면서 코스닥 지수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코스피 200에서 시총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플러스 0.46%.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한 2년 내 최고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정말 구만전자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딱 거기네요. 그렇죠? SK하이닉스 오늘 다시 한번 양선 나오면서 아직 끝 아니야. 아직도 더 갈 자리 있어. 특히나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쉬었지만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또 잘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대형주가 간 다음에 중소형주가 가고 이런 건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강한 쪽이 어디지? 반도체, 자동차, 방산주, 전력기기 이쪽에 대형주가 강해요. 그러면 이 대형주들의 쫄개주들, 소부장들, 중소형주들도 강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역배열이지만 오늘 그래도 좀 1% 올랐고요. 셀트리온 안 밀리는 건 좋다. 근데 또 못 오르는 건 답답하죠.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KB금융 2%대 하락, 신한지주 1%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을 보면 LS일렉, 아까 말씀드렸죠. 잔량끼기 안 끝났어를 보여주는 증빙이 바로 LS일렉 오늘도 7% 상승.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같이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오늘은 원전 관련주들이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의 재료를 등에 업고 뭐 한전산업이나 서정기전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5% 상승, 그리고 지주회사인 두산도 4% 상승이 나왔고요. 녹십자 대용 같은 제약바이오 오늘 좀 좋았고, 크래프톤 게임주에서 시총 1위 대장주 크래프톤 오늘 4% 상승했고요. LIG 넥스원 방산주 오늘 2.6% 상승. 뭐 이 정도까지 보면 오늘 코스피 200이 분위기가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조 6천억 오늘 살짝 십자형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 2% 상승.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도 1위 2위, 오늘 거래대금도 1위 2위가 나왔고요. 바로 그 아래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 우리기술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원전 관련주에 좀 힘이 많이 실려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바로 아래 거래대금이 HB테크놀로지고요. 오늘 HB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건 HB테크놀로지였고, 오늘 거래가 좀 터지면서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치는 제약바이오주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천당 제약 시총도 꽤 큽니다. 시총이 5조짜리고요. 오늘도 7%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 뚫었습니다. LS일렉 역사적 신고가는 아직 아니지만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서 고점이니까 밀려가 아니고 잘 버티다가 오늘 7%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 반도체 또는 원전 또는 전력기기, 이쪽에 오늘 힘이 실려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전산업, 서전기전, 이런 우리기술,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일단 오늘 탑30에 가장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솔고바이오, 옵투스제약, 브릿지바이오, 뭐 이런 바이오주들, 퓨처캠, 이런 바이오주들도 탑30에 그래도 이름을 꽤 올린.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시총이 1조짜리거든요. 1조짜리 제약바이오주도 10%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유리기판, 그리고 원전,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력기기, 이 정도가 오늘 탑30에 꽤 이름을 올린 날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100억 대학 4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죠? 여러분들이 주식 잘하고 싶으면 대학을 가시면 됩니다. 무슨 대학? 100억 대학. 나 100억 벌고 싶은데, 100억 벌고 싶으면 대학을 가셔야죠. 무슨 대학? 100억 대학.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죠? 농담이고요. 사실은 제가 밸런스즈 아카데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만들었었지만, 가장 자부심 있고 또 수강생들도 가장 좋아했던 게, 과거에는 부자학교였어요. 부자학교 1기부터 7기까지 부자학교 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무료로 했었습니다. 무료로 했었을 때는 사실 숙제 같은 걸 많이 안 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100억 대학 1기부터 3기까지는 숙제도 좀 많이 내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정말 대학처럼 바뀐 거죠. 학점을 주듯이, 그리고 또 졸업식도 하고 졸업 수료증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억 대학을 졸업하면 나 뭔가 해냈다,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아마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지금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개강은 아직 좀 남았어요. 한 2, 3주 후 로 남아 있으니까 스케줄 확인하시고, 총 8회 코스로 하루에 2시간씩 수요일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수강료가 한 300만원 정도였었는데요, 실제 대학 등록금만큼 비쌌죠. 근데 이제 요번 하반기에 저희 회사 프로그램들이 지금 모토가 더 싸게 더 다양하게, 그래서 좀 더 가격을 낮추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강연회 때 일부에 몽당연필님이 30분 좀 넘게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그거 좀 압축 요약본으로 오늘 4시에 영상이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강연회 못 갔는데 몽당연필님 강의 요약본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마술, 합창, 이런 것들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이세모사가 가르쳐준 8가지 기법의 16종목도 올라오나요? 그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료 강연회였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고, 종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 혜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오랜만에 구간이 명간
1절 앞부분 한 두 줄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 근데 그거 구간이 안 돼. 죄송합니다. 1절. 이제 1절, 2절로 구분을 할게요. 2절은 주식 투자 채권기법 3박자 투자법 2절이고 1절은 나는 10년 안에 있죠. 그래서 1절 두 번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 지하라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